벡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스칼라하고 벡터 그리고 얘는 크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는 크기와 방향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칼라하고 벡터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냐면은 스칼라는 그냥 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복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수는 아시는 것처럼 크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실축, 허축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수 중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A라 그러면은 A 플러스 이렇게 쓰면은 이거 복수수라 그러죠? 이거 허수부, 실수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에 뭐가 바로 크기, 크기 그 다음에 방향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 한번 방향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우리가 화살표로. 그래서 A에 이렇게 표시하면 자 요거의 절대치, 요거는 절대치라는 의미가 있어. 절대치. 이거 이렇게 하면 절대치. 크기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요거는 A 제곱 B의 제곱이 되겠죠. 요 크기니까 90도고 피타고라스 정리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썼나요? 요거에 요거에다가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요? 요거 서로 지워지잖아. 그죠? 요거 이렇게 지워지면 이렇게 다시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죠. 뭐예요? C 코사인. 순수한 우리말로 코사인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코사인을 순수한 우리말로 끼인각. 끼였잖아. 요 끼인각이 코사인이야. 영어로는 코사인, 우리말로는 끼인각.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은 코사인이야, 코사인.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얘는 뭘까요? 얘는 이거 보세요. S자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죠? 이거는 사인. 그래서 여기는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삼각함수라고 그러네요. 자, 이거 오일러 공식. 자, 오일러 공식이 뭐 있었어? 엑스포넨셜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오일러 공식이야. 공식이야, 공식. 공식은 외우는 거예요. 이게 오일러 아저씨가 얘기한 공식이에요. 여기서 더하면은 이거 두 개는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 요거와 요거는 2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를 알 수 있어?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요거와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좀 해석을 해줄게. 코사인 세타 요거는 2분의 1의 요거와 2분의 1의 요거의 합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회전, 회전 페이저라 그래. 요거는 회전. 어디로 회전하는 거냐 하는 그거냐면은 요거는 반시계로 도는 거야. 반시계로 요렇게 도는 거가 이거고 얘는 이렇게 도는 게 이거예요. 두 개가 합해진 게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요런 벡터와 요런 벡터가
회전하는 거야. 회전하는데 크기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 자, 여기가 바로 뭐라고? 요 방향. 여기는 이렇게 이제 싹 회전합니다. 두 개가 합성이 되면은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그림으로 바꿨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비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세타는 뭡니까? 그러면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건 속도, 속력, 뭐 이런 의미로 배웠죠. 그런데 오메가는 세타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은 세타. 자, 세타. 이 돌아. 뭐죠? 각 주파수. 각 속도라 그러지. 그래서 라디안 세크. 이거를 각 속도 또는 각 주파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땅 돌으면은 걔를 주기라 그러는 거야. 주기.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그리고 요 세타가 한 바퀴 돌으면 2파이지? 2파이. 그럼 요거는 뭐예요? 2파이 F가 되지. 자, 왜? F는 T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 F가 된다는 거. 그러면 세타는 오메가 T가 되겠지? 오메가 T는 2파이 FT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식은 어떻게도 쓸 수 있을까? 요거 대신에 코사인 2파이 FT. 요거는 2분의 1의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이건 일반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가 뭔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응? 한 바퀴는 호도법으로 2파이 라디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반 상식이야. 자, 요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요거를 익스포넨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극좌표 표시 방법이고, 이렇게 쓰면은 지수함수 표시 방법이고, 이렇게 쓰면은 삼각함수 표시 방법이고, 이렇게 쓰면은 직각좌표 표시 방법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벡터야. 자, 그래서 방향 표시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게 크기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볼드체로, 볼드체로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는 진하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그 벡터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벡터에 절대치를 취하면 얘는 이의 의미가 되는 거야. 방향 없어지고 크기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치를 취하면 이게 돼. 요거나 요거는 다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 처음이니까 요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이제 벡터다. 그러면은 이제 스칼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몸무게 같은 거. 여러분들 키. 오늘 뭐 춥죠? 온도 이런 거는 다 스칼라예요. 근데 이제 벡터는 뭐냐면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방향. 자,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심. 전동기의 심.
자, 이게 이제 벡터죠? 자, 이게 벡터인데, 벡터의 개념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요걸 통해서. 이건 전류죠? 요거는, 어떤 자속 밀도. 자속 밀도. 요거는 심량. 그러면은 전동기는 연근이라고 그러자고요. 에스곡 좀 그림이 조금 뭐 그림 뭐 의미는 아시겠죠? 전동기가 어떻게 도는지, 자, 뒤에 뭐 크게 한번 그려봤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거,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죠. 방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류. 전류.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류를. 자, 그러면은 얘도 방향이 있네.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얘는 여러분들이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그래. 왼손 법칙. 그래서 왼손 법칙인데, 이렇게 이게 다 90이야. 90. 90. 여기도 90. 다 90이야. 요게 뭐냐면은 이게 힘이 제일 세지? 이게 F야, F. F. 요거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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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I. I. 그래서 F, B, I. F, B, I. C, I, A. F, B, I. F, B, I. 미연방 수사구이 있잖아. 이렇게 봐. 권총처럼 보이지? 그지? 이게 F, B, I야. 이걸 갖다가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그래. 이거를. 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적용이 그대로 되죠. 우선 B부터 한번 적용해 봐. B. B. B가 이거지? B. 맞아요? B. I. 이거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손가락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우회로 가야지. 우회로. 우회로 가니까 얘가 힘을 이쪽으로 받는다는 거야.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야. 얘는 힘을 이쪽으로 받고, 이쪽은 어떨까요? 자, 이쪽은, B는 그대로 갔지? 그대로 갔지? 아, 그대로 갔어. 그런데 전류가 들어가니까 얘를 뒤집어야지.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잖아. 힘 어디로 받아? 이거? 밑에? 어디로 받아? 바로 힘은 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려 그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려고 하는 토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회전력을 영어로 토크라고 얘기하는 회전력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돌아요, 돌아요. 그래서 모터가 도는 거예요. 윙 하고 이제 모터가 도는 원리를 벡터 가지고 간단히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 발전기로 쓸 수 있냐 없냐. 발전기로 쓸 수 있냐 없냐. 발전기로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여기서 전기를 집어 넣은 거죠. 지금 이거는 내가요,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집어 넣은 거죠. 전기를 집어 넣었어요. 전기를 집어 넣어서 운동 에너지 만들었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 이제?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력으로 돌렸어. 물의 힘으로 돌렸어. 물의 힘으로 돌렸어.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자, 요거 지저분하지만 그냥 쓸게. 전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니까. 여기서 전기가 나오면은 발전기야. 안 나오면은 발전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FBI지? 요거 똑같이 한번 다 90을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딱 이렇게 해보세요. 자. 자, 같은 방향이지? 요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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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속. 같은 방향. B. 오케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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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힘. 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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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요건 뭘까요, 요거? 이게 운동 방향이야. 이게 운동 방향이야. 응? 그리고 요거는 가속이고. 그러면 요게 뭐냐? 이게 기전. 자, 보세요. 자. 자, FBI지? V. 이 힘이잖아. V. 운동. V. B. E. 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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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방향 반대가 어떤 거야? 요거하고 요거 방향 반대지? 이해돼요?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맞는지. 자, 오른손이야. 이거는 그래서 얘가 오른손. 그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죠? 바른손. 여기 바른손의 발전기를 연상하시면 돼. 바른손의 발전기.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오른손잡이가 바른손이니까. 자, 해봅시다. 오른손 자 들고 해보는 거야. 자, 이거죠? B 맞았어요? B. 자, 운동방향 수력이 저렇게 돌리면 운동방향 이쪽으로 가죠? 운동방향 이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수력이 이렇게 돌려주잖아. 물의 힘이. 물레방아 돌려주면은 운동방향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한 손가락은 이 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뭐가요? 바로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이쪽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쪽은 자, 이거 비 가는데 수력이 돌려주니까 이게 밑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손가락 하나는 밖으로 나오는 거가 돼야지.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발전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동기 돌리면은 전기 나와요.
이게 SBS 문제였었어. 되게 간단하지? 발전기, 전동기, 이해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발전기와 전동기는 가장 기본이야. 이거는 중고등학교 물리책에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는 것 정도는 소개가 돼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써보면은 크기. 요게 방향이에요, 방향. 얘가 바로 뭐냐면은 크기. 그래서 얘를 I, BL, 사인, 세타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도 V, B, L, 사인, 세타에 요거. 한 번 더 하면은 V, B, L, 사인, 세타의 방향. 자. 크기와 방향. 법선 벡터라 그래. 법선 벡터는 아까 이거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왼손 이거 안 들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자, 이게 뭐지? F. 이게 뭐야? B. 요거는 I. 자, 오른 나사. 이거 오른 나사지? 오른 나사. 자, 그러면 오른 나사 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요거부터 걸리죠? I 걸리고 B 걸리지? 얘를 면 만들었어. 이렇게 면 만들어진 거 보여요? 면 I하고 B가 면 됐지? 이 면 면의 수직 방향 단위 벡터가 법선 벡터야. 이 면 이거 보여요? 면 면의 수직 방향 단위 벡터 요거지? 면의 수직 방향 단위 벡터 요거죠? 그게 바로 요거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요거의 크기는 요거고요. 요거의 방향은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요걸 뭐라 그런다? 법선 벡터. N은 노말의 N이야. 노말 벡터. 자, 요 면의 수직 방향 90도. 단위 벡터. 단위가 뭐지? 크기가 1. 방향만 얘기하는 거. 그걸 법선 벡터라고 하는 법선 벡터. 정리돼요? 요거 하나 가지고 뭐 다 정리가 되잖아. F, B, I 돌려 오른 나사로. 이게 뭐예요? I. 요거는 B. 자, 요거 그죠? 요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세타는 누가 하고 누가 이루는 각이지? 이게 몇 도? 90도. 사인 90도 얼마? L.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90도잖아. 90도. 90도. 근데 90도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90도가 아니면은 요거는 사인 세타가 90도가 아닌 거지. 그럼 무슨 면적이 나오는 거야? 평행 사변형이 나오는 거야, 이제. 평행 사변형이 나오는 거야. 응? 근데 90도면은 1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뭐 되게 쉬운 거예요. 힘의 단위가 뭐죠? 뉴턴. 여기 뉴턴. 법선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얘기합니다. 법선 벡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벡터가 법선 벡터입니다. 이게 뭐지? 수직.
수직, 방향, 단위, 크기는 1, 벡터가 법선 벡터야. 응? 이거 뭐만 나타내는 거야? 얘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뭐만 나타낸다? 방향만 나타난다. 나는 크기는 몰라. 나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야. 이거를 단위 벡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단위는 1이잖아. 1. 크기가 1인 벡터. 방향만 나타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나왔어요. 발전기 전동기. 자, 다시 정리하자. 아까 전동기 돌렸던 방향으로 발전기 돌리면 아까 건전지 있던 극성에 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계차가 나갔는데 전원이 나갔어. 전동기를 돌려. 그럼 전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고,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자, 벡터는 어떻게 표시해요? 볼드체로 표시하거나 화살표를 표시해줘. 이렇게 표시하는 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건 같은 거야. 이거는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요놈이 나중에 여기로 갔잖아. 그지? 이렇게 갔잖아. 응? 응.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중요한 거야.